양궁군이 지나갑니다. 수비 바뀌었어요. 블레이클리 조금씩 밀어봅니다. 페인트존 한쪽까지 투입. 돌아서면서 가볍게 돌자. 첫 득점 올리는 울산 현대 모비스 그리고 마커스 블레이클리 선수입니다. 말씀해주셨던 대로 지금 두 번의 공격 모두 골 밑을 선택을 했었고요. 가로채기까지 나왔습니다. 울산 현대 모비스 블레이클리가 빼주면서 양궁군에게 손쉽게 득점 올릴 수 있는 찬스를 마련해줍니다. 전진범 오픈 찬스 쏘지 않았습니다. 블레이클리 쪽 다시 페인트 존 안쪽을 공격하는 울산 현대 모비스 돌아서서 가볍게 올립니다. 김동욱 반대쪽 끌어냈어요. 전진범의 가로채기 블레이클리가 치고 나갑니다. 날아가네요. 득점까지 완성. 블레이클리 선수 전매 특허입니다. 석점 라인에서 한 두 발 뛰었는데 립까지 왔어요. 물론 그러다 턴오버가 나올 경우도 좀 있겠습니다만 블레이클리 선수가 다가가서 득점 올립니다. 오늘 블레이클리 선수 굉장히 많이 넘어지는데요.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대성 블레이클리 돌아 나왔어요. 밀어 붙입니다. 블레이클리 쳐서서 두죠. 41-23 박경상 제쳤어요. 속도 죽이지 않아요. 따주면서 득점 있는 반칙까지. 또 넘어졌습니다. 블레이클리 선수. 네. 제 기억에도 한 6, 7번 정도 넘어진 것 같은데요. 마카스 블레이클리 다음 패스 연결. 뒤쪽 박경상 이번엔 팝니다. 아, 패드 백패스인데 어렵게 연결이 됐고요. 블레이클리가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좁혀놓고 살펴서 맞이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의 득점을 차단하고 있는 토크입니다. 다시 또 울산 현대 모비스에서 이제 50 득점 고지를 넘어갑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두 살 형입니다. 덩크와 함께 김승현 해설위원의 개그가 폭발했습니다. 네. 66-39의 스코어가 됐고요. 그 드래프트제가 아닌 자유계약 제도로 바뀌잖아요. 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준범 강패스! 아, 네. 원종화준 팬들에게 고마운 선물을 보내는 블레이클리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블레이클리 선수의 원앤덩크인데 블레이클리 선수는 정말 길게 뛰네요. 네. 지금 커믹스 선수 머리 위에서 리바운드 따냈어요. 커딘 블레이클리 다시 원앤덩크. 박형철도 박경상 선수 데리고 왔고 이대성 선수까지 블락샷을 맞췄고 이대성 선수까지 팀에 가세하면서 앞선이 굉장히 좀 두터워졌어요. 네, 그렇죠.